집성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문상 신식요리제법 임원 16지 두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이용기 1936년 44페이지 집성향 사절주라고도 하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흰쌀을 곱게 가루내어 씻는다. 노릇가루, 밀가루 끓는 물을 한대 버무린다. 봄과 가을에는 4, 5일, 여름에는 3, 4일 후에 찹쌀을 찐다. 누룩은 말고 한대 담아서 한 7일이면 다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속칭 사절주라 한다 해서 보면은 삼삼방 이 방법으로 청주 맑은 술도 없고 탁주도 없고 청주 맑은 술 청주가 적고 탁주가 많은 경우로 악뇨 진료에 속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빚기 1. 백미 한 말로 곱게 가루를 내어 설깃덕을 찐다. 2. 노릇가루 2대 5호, 밀가루 5호, 끓는 물 3병과 함께 빚는다. 덧술빚기 1. 봄, 가을에는 4, 5일, 여름에는 3, 4일 후에 백미 2마를 푹 쪄서 고두밥을 짓는다. 찹쌀이면 더욱 좋다. 2. 1일 고두밥을 앞서 만든 밑술에 덧술하여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조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농정회오, 승부리안 주방문 등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는데요.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차조기 청주 소자주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차조기 씨를 살짝 볶아 빻아서 명주 주머니에 넣어 청주에 3일간 담갔다가 조금씩 마신다. 주루병으로 처진 기운을 보호하며 허함을 채워준다. 삼삼방이고요. 조리법 1. 차조기 씨를 살짝 볶아 빻는다. 2. 차조기 가루를 명주 주머니에 넣어 청주에 3일간 담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주 주머니가 필요하고요. 농정회오 취한기 1830년경 소자주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금씩 마시면 기를 내리게 해주고 기를 보호해주며 가래를 삭히고 사람을 살찌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명주자료가 필요하고요. 승부리안 주방문 미상이고 1823년 이후 소자주 방문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 술을 적당히 먹으면 가슴에 막힌 기운이 시원해지고 오장을 보익하고 기운을 내려가게 하고 마음과 몸의 기운을 좋게 하고 담을 없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차조기 씨한 대를 잠깐 볶아 씻는다. 2. 이를 생명주 주머니에 넣는다. 3. 청주 세 마를 항아리에 담고 차조기 씨 주머니를 넣었다가 3일 후에 건져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명주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참깨 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류찬요 전순이 1466이고요. 검은 참깨주 우마라고도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손발의 저림과 통증 그리고 손발의 부종을 치료하려면 검은 참깨 다섯 대를 볶아 분쇄하고 술 한 대에 하룻밤 담금 다음 적당량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검은 참깨 다섯 대를 볶아 간다. 2. 술 한 대에 담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편하죠? 찹쌀 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디미방 안동 장시 167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1. 찹쌀 한 대와 맵쌀 한 대를 가루낸 다음 정화수 40복자에 풀어 충분히 끓인 후 식힌다. 2. 따뜻한 정도로 식으면 누룩 4대를 넣고 너무 차지 않은 곳에 둔다. 양을 더 많이 할 때는 짐작하여 누룩을 더 넣으면 된다. 덧술 1. 다음날 찹쌀 한 마리를 쪄서 익히고 차게 식힌 다음 밑술을 섞어 넣는다. 2. 7일 후에 술을 끓인다. 많게는 18복자 되는 술을 얻을 수 있으나 보통 16복자가 얻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주법 조자비상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 술을 먹을 때 복숭아, 자두, 조개, 청어젓은 함께 먹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껍질을 벗긴 창추 10근을 써 동맥나무 기름 11마리과 함께 단단한 항아리 담는다. 2. 20일 만에 건더기는 물에서 건져 항아리에 넣어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출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방법 1. 1. 창출 30근의 껍질을 제거하고 찢는다. 2. 물 3석으로 30일간 이를 담근 후 즙을 취한다. 3. 하룻밤 후 물에 담근 누룩과 쌀을 섞어 술을 빚는다. 방법 2. 1. 창추를 물에 삶아 즙 한 마리를 취한다. 2. 술 3말과 이를 섞어 항아리에 넣고 밀랍종이로 21일간 봉해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밀랍종이가 필요합니다.